5월도 막바지로 다 다가오고 있죠. 오늘이 5월 23일 화요일인데, 제가 이 마을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롱그루브라는 마을인데, 저희 집에서 뭐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집들이 아주 커요.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1에이커에서 2에이커요. 뭐 어떤 것은 뭐 3, 4에이커. 1에이커는 43,500 스퀘어피트니까 평수로는 1200평 같아요. 1에이커. 2에이커 집으면 2400평. 벽돌 집들이 많죠. 최근에는 이 벽돌이 귀합니다. 그래서 벽돌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옵션으로 하고 파이널 사이딩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한뭐 4, 50년 전에,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벽돌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빨간 벽돌. 특히 시카고는 흙이 많기 때문에 빨간 벽돌, 하얀 벽돌 등등, 뭐 노란 벽돌도 있어요. 흙으로 만든, 구워서. 뭐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뭐 골프 연습장만한 집들이 담이 없고 아주 사이좋게 모여 삽니다. 이 롱그로브라는 마을은 상당히 오래된 타운이에요. 한 170, 80년 된 타운인데, 히스토리컬 타운이죠. 이렇게 집이 크면 또 단점이 있어요. 잔디를 가꿔야 되고 정원을 잘 가꿔야 되기 때문에 물이 이 퍼블릭 워러가 아니에요. 퍼블릭 워러라고 하면은, 시카고 지역은 미시간 워러, 미시간 호수 깊숙이 뭐몇말 들어가서 물을 가져와서 그걸 정제하고 파악 처리하고, 이렇게 보면 집들이 파이널 사이딩도 있지만 드라이빗도 있고, 드라이빗이라는 또 이렇게 뭐 타일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리고 지붕은 이렇게 이제 그 아스팔트도 많지만 좀 있으면 나무도 많아요. 시다르라고. 뭐 가격은 보통 에버리지는 밀리언은 넘고요. 중간 가격도 뭐한 밀리언 될것 같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3억. 뭐 좋은 집들은 몇백만 불짜리도 있고, 또 조금 안 좋은 집들은 물론 5, 60만 불짜리 집도 있어요. 좀 오래된 집들. 한 6, 70년 된 집들. 골프장이 여러 개 있죠. 롱그로브에도. 어떤 마을은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서 그 문지기가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나가고 들어갈 때다 통제를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뭐 통제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뭐다 다닐 수 있는 길들이에요. 그러나 아주 평화롭고 멋집니다. 집을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이제 집을 리스팅을 해서 판다든지, 손님이 산다고 할 때는 뭐 허락을 받고 인사이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이 집이 돌로도 컴비네이션을 이루고 드라이빗으로 컴비네이션을 이루고, 이렇게 돌과 드라이빗, 그리고 지붕은 시다르 나무. 뭐 아주 부잣집들은 지붕이
구리로 된 데도 있고 타일도 있는데 뭐 이 동네에는 뭐 그런 건 없어요. 더 부잣집 동네로 가야 돼요. 이 집들의 사이즈는 지하실 풀 베이스먼트 합쳐서 1, 2, 3층 하면 200평은 뭐 다 넘고 한 뭐 7천에서 만 스퀘어피트니까 가라지 빼고 가라지도 뭐 한 25평 되죠. 그렇게 하면 한 250평에서 300평 정도 되고 뭐 이런 집들은 올 벽돌 벽돌이 빨간 벽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하얀 벽돌, 보란 벽돌, 흰 벽돌 이것도 벽돌이잖아요. 벽돌 콘크리트 벽돌 말고 콘크리트 벽돌은 회색이죠. 스탑사인에서 쉬고 노 아울렛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뭔 뜻이냐면 역으로 가면 컬데색이다 그런 뜻이에요. 컬데색이라는 것은 막다른 골목. 이제 서민들 집이라든지 조금 저렴한 집들, 요즘에 지는 집들은 이 벽돌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벽돌을 사용하면 옵션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비싸져요. 그러나 그 R 밸류라고 해서 그 인슐레이션 밸류가 있어요. 그것을 상당히 높게 하기 때문에 겉에가 이렇게 벽돌이 아니래도 현대식 건물들은 온화합니다. 여기는 벽돌이 아니래도 저 드라이빗이라고 합니다. 저것은 뭐 스레트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드라이빗은 드라이빗은 인기가 없습니다.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드라이빗은 차라리 바이널 비닐 사이딩. 예전에는 사이딩이라고 해서 겉에 외관을 비닐로 하지 않고 알루미늄으로 많이 했어요. 알루미늄이 좋아요. 오래 가고 녹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그런 알루미늄은 만약에 우박이 온다든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모양이 자국이 나죠. 플라스틱은 그러나 깨지죠. 알루미늄은 비쌉니다. 물론 벽돌보다는 싸요. 벽돌이 제일로 비싸고 벽돌보다 더 비싼 건 돌, 뭐 대리석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뭐 자연에서 깎아가지고 끊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요. 대리석과 돌로 친다는 것은 그거 불가능. 이게 벽돌도 인건비가 많고 어차피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비쌉니다. 보통 가라지는 3개, 기본이 3개고 4개, 뭐 6개 있는 집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큰 집들이 울타리가 없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여기는 가라지가 4개입니다. 2개.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는 작은 것 같아도 벤츠룩이 들어갑니다. 미니밴은 뭐 그냥 썼다 보셨다 뭐 두 개 들어가고 벤츠룩 들어가는 높이 벤츠룩이라고 하면 미니밴보다 좀 높고 조금 폭이 넓고 길고 이런 벽돌은 특이하죠? 꼭 돌같이 생겼으나 이것도 벽돌입니다. 알록달록은 옐로우와 뭐 그레이도 저것도 꾼 거예요. 벽돌이에요. 확실해요. 저거는 빨간 벽돌, 적벽돌. 이거는 지붕이 스레트도 아니고 왼쪽은 지붕이 나무고 이게 이제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있고 주위에 집이 있어요. 뭐 골프장이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프장은 농약을 많이 써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눈은 즐거울지 몰라도 엘러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뭐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 골프장들이 1940, 50년대에 엄청나게 미국이 골프장을 많이 건설했고, 그때 붐이 많이 일어났죠. 물론 1920년대에도 많이 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에 많이 쳤죠. 말 2000년대에 좀 쳤고, 제가 여기 서브디비전 브리지워터 팜이라는 서브디비전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게이트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브디비전이 이렇게 우체통이 앞에 단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애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벽돌이 노르스름한 벽돌. 자, 여기는 보면은 사이딩, 플라스틱 사이딩, 파이널이라고 해요. 파이널, 비닐로를 갖다 파이널이라고 읽어요. 우리 본토 발음은 파이널, 파이널 사이딩. 이 잔디 관리는 맡깁니다. 주로 이게 저 남미 분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이 이 잔디를 관리합니다. 보통 4월부터 11월 초까지 관리를 하죠. 계약을 맺어서 깎아주고 잔디. 저기 지금 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 살은 안 나오는데, 여기도 벽돌인데 이건 완전히 하얀 벽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벽돌, 뭐 한국에서는 빨간 것만 벽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얀 벽돌. 여기도 하얀 벽돌이에요. 하얀 벽돌이 예뻐요. 누르스름 벽돌도 있고, 조금 덜 빨간 벽돌도 있고, 아주 진한 빨간도 있고, 핑크 비슷한 빨간. 나일락 향이 좋습니다. 나일락이 지금 막 온갖 군데 펴가지고 너무 진해요, 나일락이.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집들이 뭐 판잣집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저렴한 집들을 칠때 이렇게 나무와 파이널로 쳐요. 그러나 인슐레이션을 잘하기 때문에 외풍은 없고, 그리고 튼튼해서 오래 갑니다. 라일락인 것 같아요. 라일락이 많이 폈네요. 저렇게 잔디 관리하는 트럭들을 놓고 인부들이 잔디를 관리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땅은 한국으로 하면 1200평에서 2400, 그 정도가 에버리지. 그 이유는 이렇게 큰 집들은 이 수어 하수구나 상수도 하수도를 이 퍼블릭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설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웰 샘을 파고, 그다음에 셉틱이라고 정화조를 파요. 정화조를 파서 정화시켜서 하수구로 내보냅니다. 그 정화조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2년에 사용을 많이 하면 빨리빨리, 그래도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그 전문가들 불러서 청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샘도 수질 검사를 자주 해야 되고, 그리고 연수기와 정수기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마시지는 않을 거예요. 마시려면 이 부잣집들은 뭐 좋은 물들 사다 마셔요. 뭐 에비앙이라든지, 뭐 피지 워러나, 뭐 아니면 뭐 마운틴 워러, 마운틴 아이스, 뭐 이런. 뭐 저도 마시는 물은 한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사서 먹고, 집에서 이제 정수해서 요리할 때 남은 그럴 때 쓰고, 뭐 샤워는 그냥 우리는 정수기 같은 걸안 써요. 왜냐하면 저는 타운하우스만 살고, 제가 뭐 세뇌주는 집들 같은 것은 관리하기 좋게 지하실 없는 거, 그리고 타운하우스, 어태치드 하우스들을 주로 콘도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집들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거 살기 힘들어요. 잔디 관리도 힘들고,
유틸리티라고 전기세, 가스세 엄청나게 나옵니다. 집이 커서. 그래서 이런 집들은 에어컨도 두 개 아니면 세 개, 중앙난방식, 중앙 센트럴 에어컨디션. 그래서 퍼네스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보일러를 퍼네스. 퍼네스도 에어리어 퍼네스. 뭐 2층에 하나, 지하실에 하나, 1층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아, 오늘은 롱그로브에 대해서 좀 소개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